안녕 여러분, 메이크업 영상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먼저 요즘 잘 쓰고 있는 컨실러 팔레트를 사용할게요. 팔레트에 오렌지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피치색을 서로 믹스해서 제 다크서클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초록색 컨실러만을 사용해서 코 밑 붉은기도 가려줄게요. 그 다음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저는 허니 색상을 선택했어요. 환절기인 요즘 피부가 정말 많이 건조해졌어요. 푸석푸석하기도 해서 요즘은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정말 쩍쩍 갈라지더라고요. 베이스 마지막으로는 파우더 팩트를 사용할 거예요. 약간 모양새가 좀 꼬리꼬리하니 대대손손 내려오는 가품 같기도 하지만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무튼 이 파우더 팩트는 유분기를 잡아주면서 뽀송하고 실키한 피부를 연출해줘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쉐딩은 언제나 역시나 아트바이로댕을 사용했어요. 일단 코를 먼저 쉐딩해주고 턱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제 완전히 호박색의 펌킨파이 섀도우를 사용해줄 건데요. 눈두덩이 전체에 쨍하게 말고 은은하게 전체적으로 색을 깔아준 후 눈 언더에도 색을 깔아줬어요. 그 다음은 굉장히 붉은 레드브라운 컬러의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뒤쪽과 앞쪽에 붉은기를 더해줄게요. 블렌딩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언더 삼각존에도 깔아줬어요. 다음은 아이라이너예요. 저는 펄이 없는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어요. 눈끝을 도톰하게 잡으면서 눈 앞쪽까지 점막을 채우면서 끌고 갈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은 초콜릿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건데요. 이 컬러로 눈끝부터 브러쉬를 굴려서 라인을 전체적으로 블렌딩 해주었어요. 그리고 삼각존에도 깔짝깔짝 해줄게요. 오늘 속눈썹은 가닥가닥 되어 있는 속눈썹을 사용할게요. 속눈썹 위 말고 아래에 착 붙여줄게요. 차례차례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다 붙여주면 요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다음은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줄 건데요. 다크브라운색 붓펜 라이너예요. 눈끝에 라인을 아주 살짝만, 쪼매만 쇽 올려서 그려줄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줄게요. 그 다음은 마스카라인데요. 네, 제가 좋아하고 아껴 쓰는 페리페라 마스카라예요. 오늘은 롱래쉬 컬링 말고 볼륨 컬링을 사용했어요. 언더 속눈썹도 가닥가닥 뭉쳐주며 컬링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사용한 레드브라운 섀도우를 언더에 살짝살짝 발라주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눈화장은 드디어 끝이에요. 오늘 눈썹은 파우더 케이크 타입 제품으로 그려줄 건데요. 눈썹 정리한다는 걸 깜빡해서 진짜 오늘 눈썹 그리기 너무 힘들었어요. 오만상을 써가면서 그렸는데 제법 그래도 잘 그려졌네요. 블러셔 첫 번째로 리퀴드 타입 블러셔를 사용할 거예요. 따뜻한 베이지 브라운 컬러 블러셔예요. 옆광대 살짝 앞부터 시작해서 볼을 전체적으로 감싸줄 건데요. 오늘은 블러셔가 살짝 돋보이면 예쁠 것 같아서 레이어링해가며 색을 좀 진하게 올려줬어요. 다음은 바로 파우더 타입 블러셔를 사용했는데요. 이 블러셔는 말린 피치 브라운 컬러 블러셔예요. 이 컬러로는 아까 사용한 블러셔를 감싸면서 옆광대 바깥쪽에 색을 올려줄게요. 마지막은 당연히 립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3CE예요. 얘는 굉장히 매트한 립스틱이에요. 진짜 당근 같은 오렌지 컬러에 브라운이 섞인 듯한 립인데요. 오늘 메이크업과 찰떡일 것 같아서 바로 사왔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